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눈 씻고 찾아봐도 만날 수 없는 절세 추남으로 바뀐다면은요. 바로 이런 코믹한 설정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성재, 김현주 주연의 신석희 블루스인데요. 이 영화의 언론 시사회가 서울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생긴 것만큼이나 사는 것도 팍팍한 추남의 이야기. 그것도 남의 몸을 빌려 살아야 하는 대책 없는 추남의 이야기. 난데없이 절세 추남이 돼버린 불행아가 있습니다. 도대체 적응불가, 수습불가의 대책 없는 신석기의 인생. 영화 신석기 블루스입니다. 최고의 미남 이성재가 절세 추남이 된 이야기. 영화 신석기 블루스입니다. 서울 종로의 서울극장에서는 영화배우 이성재와 김현주가 참석한 가운데 신석기 블루스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시사회에는 특히 5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김현주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촬영장에서도 너무 즐겁고 재미나게 찍었고요. 98년도 미술관역 동물원이라는 영화로 이 자리에 선 이후로 10번째 씁니다. 편수가 하다 보니까 벌써 10편이 됐네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남다르고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영화 신석기 블루스를 통해 특별한 모습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YTN 스타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신석기 블루스의 김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재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좀 얼굴 외모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아주 좀 지저분하고 하지만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정이 많은 그런 소시민적인 그런 국선 변호사로 이렇게 몸이 바뀌면서 그런 캐릭터죠. 좀 엉뚱하고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어리숙하고 귀여워 보일 수 있는 무슨 그런 역할이에요. 난 이미 감사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왜? 일단 인물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컸었고 또 어떤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었고 두 가지 조건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욕구로 다가와서 이 작품을 하게 됐죠. 5년 만에 한 영화에 대한 긴장감은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벗은 상태예요. 처음에 촬영할 때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되게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고생해서 찍은 만큼 모두가 이렇게 보람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고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상태가 굉장히 재미있고 웃음을 자아내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코미디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신 분들이 그냥 재밌었다, 잘 봤다, 이성재 씨 연기 좋았다, 변신 좋았다, 생각보다 별로 안 못생겼네, 귀여웠다, 김현주도 괜찮네, 오랜만에. 그냥 뭐 그런 정도, 뭐 딱히 뭐 큰 그런 거 없어요. 매번 봤을 때 움직여 나올 것 같고. 5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반가운 얼굴 김현주와 최고의 미남에서 최고의 추남으로 탈바꿈한 이성재. 그들이 펼칠 웃음의 세계로 모두를 초대합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